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위치한 굉장히 큰 거대 메기 괴물 메기가 사는 곳에 왔습니다. 여긴 낚시터이긴 한데 한 달에 한 번씩 낚시 토너먼트를 하는 곳인데 여기 앞에는 굉장히 많은 메기들 세 개의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15kg 이상의 큰 메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큰 메기가 있고 저쪽에는 작은 메기가 있대요. 근데 여기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전편에서 보셨던 그 맹그로브 크랩의 그 사체인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와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다 단단해요. 갑각류처럼. 갑각류인가 얘네가? 맞죠? 실제로는 한 요 정도 많을 텐데 여기 다리가 이렇게 바글바글 있고 실제로 식용으로 쓰긴 하는데 우와 여기 엄청 날카롭다. 처음 봐요 이거. 아무튼 조금 있으면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you get bus. Okay. 아, okay. 낚시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운 좋으면 여기 말레이시아에 사는 아로하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우선은 캣피시를 정확하게 들었거든요. 생김새도 특이하게 생겼대요. 저기 보면은 기포가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봐서는 애들이 먹이를 먹거나 호흡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듯 해요. 아, 낚싯대랑 오, 빵 가져오셨네. 오 뭐야? 바로 지금 아 이거는 올려 그냥 바로 온다고? 와 바로 뿌립니다. 근데 왜 안 오지? 이게 약간 그거 하는 거죠. 집어 하는 거죠. 떡밥이죠. 모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 그냥 바로 그냥 시작하네요. 오 저기 뭐 지금 그거 뭐 달았는데 약간 고기 종류 달았죠. 땡큐. 야 What is this? 치킨. 치킨. 아 여기는 진짜 치킨으로 다 통합니다. 아 맞아요. 진짜 이게 물고기들이 생각보다 육류를 좋아해요. 네, 치킨을 달아가지고 저 주실 것 같아요. 자 치킨 달았고요. 야 땡큐. 땡큐 so much. 야 잡히면은 진짜 재밌겠다.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에 알비노가 있었어요. 알비노. 자 여러분들 제가 에그 박사님보다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재밌네. 오. 스모폰? 오케이. 자 우선은 옆에 작은 저쪽으로 한번 던져보자고 하시니까 한번 가서 해볼게요. 오케이. 캐스팅! 캐스팅 했고요. 여기에 실제로 정말 많은 그 물고기들이 있고 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좀 작은 애들, 왼쪽이 큰 애들인데 우선 여기서 작은 애 잡아보고 왼쪽으로 가서 좀 큰 애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왔어. 오! 잡았어. 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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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어. 근데 크기는 크지 않아요. 오 야 이게 바로 잡혀버리네. 이야 어 커요 커요. 근데 엄청 크진 않은데 특이하게 생겼어. 우와 잡았다. 와 잡았습니다 여러분. Sure, what is name? What is name? Kelly. Kelly? You take the picture. 이야 야 이거 지금 몇 센치 정도 되냐면 한 50cm는 될 것 같은데. 우와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잡은 메기입니다. 엄청 반질반질하게 생겼고 지금 보면은 수염이 엄청납니다. 우와 왔다 아 지금 뭔가 물었었는데 풀었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보세요. 왔어. 오 왔어. 틸라피아. 이야 자 여러분들 제가 잡은 틸라피아입니다. 우와 제가 아프리카에 사는 이 틸라피아를 여기 코타키나발루 와서도 잡았습니다. 여기 꼬리가 되게 이쁘고 지느러미가 이렇게 많이 쓴 거 봐서는 숲놈인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후킹을 했습니다. 보이세요? 얘가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로 해서 많이 먹고 식용으로 많이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방생해 줄게요. 방생을 해 주겠습니다. 손맛 좋습니다. 제가 알비노 1m 넘는 메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캐스팅. 와, 이거 재밌는데? 아니, 느면 부르잖아. 느나. 여기 진짜 많대요. 수백 마리가. 와, 근데 저쪽에 보면 식빵을 먼저 막 뜯어 먹는 게 보인다. 아마 저거는 틸라피아 계열이거나 틸라피아 새끼들일 거고, 저는 닭고기 걸어서 바닥에 가라앉힌 다음에 메기. 알비노 메기, 황금 메기. 지금 너무 감사한 일인 게 뭐냐면, 진짜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오픈하는 곳인데 저희 때문에 그냥 오픈해 주신 거예요, 여기 사장님께서. 그리고 옆에 저희 섭외 도와주신 분이 선생님이신데, 어쨌든 너무 재밌게 지금 낚시를 또 심지어 공짜로 즐기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답례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드렸어요. 와, 이거 보세요. 부리가 엄청 긴 새가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물총새 계열인 것 같아요, 느낌상. 되게 이쁜 거는 정확해요. 날아갔으면 좋겠다. 날아갈 때 진짜 예뻐요, 여러분들. 왔어, 왔어. 에그 박사님 왔다. 오, 빅피시, 빅피시. 에그 박사님 잡았습니다. 메기다. 안돼, 안돼. 너무 무거워. 오, 어, 어디 있는 거야? 용이야, 용! 용도 탔어요, 용! 아까 거보다 크다! 끌어야 될걸요? 그냥 쓱? 아니면 잠깐만, 제 주둥아리 잡아서 올려드릴게요. 잠깐 기다려봐요. 바늘에 찍어 조심하세요. 네. 우와! 올챙이 같대. 우와! 내릴게요. 우와! 우와! 네? 아, 지금 잡았는데 4kg짜리? 아, 왜 솜사리 잡았잖아요. 이거 올챙이라고. 와, 근데 진짜 가물치가 생겼네. 약간 옆 모습은. 어,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예, 네, 네. 여기다가 슉 바로 풀어주세요. 와, 약간 가물치가 생겼네. 길쭉하이. 여기서 한 15kg 이상 돼야지 넘버 5 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기 최고 큰 게 17kg까지 있다고 하고, 에그 박사님 잡은 게 4kg니까 작은 거 잡은 게 맞네. 저는 진짜 새끼 잡은 거고. 아, 궁금하다. 괴물 메기 기대할린다. 물었나? 잠깐만. 어? 아, 야야야야야야. 빠졌다. 아, 입질 있었는데 빠졌어. 자, 지금 한 1시간 정도 입질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슬슬 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애들이 조금씩 조금씩 땡기거든요. 이게 그냥 작은 물고기일 수도 있고, 메기들은 한 번에 흡입을 쫙 하기 때문에 메기는 아닌 것 같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줄이 쫙 당겨졌다가 풀렸다가 왔다 갔다 해요. 오, 줄 완전 당겨졌어. 오, 잡았어요? 제 잡았다. 커요?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오, 크다. 이야, 근데 엄청 크지는 않다. 얘가 더, 제가 더 큰 거 잡아보겠습니다. 오, 텐션 좋아졌어. 오, 뭐야 이거. 텐션. 아, 다시 풀렸어. 텐션 좋았는데 방금. 물고 가다가 뱉었어. 아, 보세요. 이게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쫙 당겼다가 다시 뱉었다가 쫙 당겼다가 뱉었다 그러거든요. 오, 또 움직였어. 또 움직인다. 오, 줄을 당겨야지죠. 이게 조짐이 있는 건데. 엄청 무겁진 않아요. 오, 왔어. 우와, 맥인 것 같은데? 오, 당겨. 와우, 맥이다. 와, 근데 알비노는 아니다. 그쵸? 오, 야, 힘쓰는데 얘는? 오, 야. 오, 좀 사이즈가 있네. 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어, 힘 살짝 빼야 될 것 같은데. 오, 얘네 좀 크다. 한 80은 되겠다. 그죠? 오, 야. 오, 야, 드랙 굴려.
오. 네. 오케이. 어, 7kg? No? 7kg. About 7? 와. 아, 여러분들. 제가 잡은, 오, 야, 이게 어려운, 머리 엄청 단단해. 제가 잡은 7kg 짜리 메기입니다. 우와. 빼서 한번 들어야겠다. 우와. 보세요. 입도 엄청 크고, 수염도 엄청 크고. 우와, 입이 엄청 큽니다. 오케이. 우와. 우와. 이거 보세요. 크기가 이게 7kg 짜리인데 이건데 15kg, 17kg 짜리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보세요. 짜란. 입 안에 한번 봐도 돼요? 네. 와, 수염이 지렁이 같아요. 그냥 엄청 커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잡은 대왕메기 캔캔메기? 켈리 메기입니다. 이야, 이 친구 이제 방생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알비노가 필요하다고. 하여튼 얘도 괴물이다. 여기 보세요. 이야, 이 정도만 해. 크긴 크죠?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니, 찍으려면 엄청 뒤로 가야 돼요, 지금. 우와, 키 반보다 더 큰데요? 1m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키가 2m니까 얘가 한... 와! 야, 나 물었어. 물었어. 괜찮아요? 아니, 최고였습니다. 저 지금 물꼬리 이상하죠? 아니요. 잘 나오나요? 멋있게 나오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같이 들어가세요. 메기 닮았어요? 와, 진짜 여러분들 최고다. 라스트 원. 라스트.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알비노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지금 괴물메기 잡았기 때문에 솔직히 만족스럽거든요. 제가 아마존에 가서 뭐 카쇼로 잡고 뭐 아로하나 잡고 뭐 이렇게 큰 애들을 많이 잡아봤지만 사실 알비노를 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알비노 욕심이 좀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알비노 원하지 않나요? 라스트입니다. 이거 되게 쉬운 게 뭐냐면 메기는 가만히 있으면 되네요. 그냥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걷었다가 넣었다가 괜히 해가지고 기다려 봅시다. 대신에 발로 이렇게 딱 도망갈 것 같으면 발로 딱 잡아주면 돼요. 진짜 재밌다, 여러분들. 재밌어요. 엄청 크고 묵직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메기들은 먹이를 사냥할 때 흡입을 하는데 흡입을 한 걸 다시 내뱉지 않으려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빨이 안쪽에 굉장히 촘촘하게 반대 방향으로 돼 있나. 입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못 나가요. 걸려요. 그리고 얘네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고 수염으로 시각을 굉장히 대체를 할 정도로 예민하고 야행성 어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서 이제부터 좀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작던 크던 알비노 한번 보고 싶다, 진짜로.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파란 색깔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233, 234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토너먼트 할 때는 이렇게 한 명씩 다다다다다 붙어서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숫자가 한 500개 이상이 됐는데 실제로 여기서 상금을 1등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여기서는 약간 로또 개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여기서 토너먼트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아예 한 달에 한 번. 자, 여러분 이제 약속된 시간은 정각 6시까지인데 지금 마지막 5분 남았습니다. 지금 알비노 메기들이 옆에서 막 헤엄치고 숨쉬러 나오고 막 난리 났는데 눈으로는 보이지만 아무튼 잡히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해요. 이거 근데 청소 이거 대박인데? 이거 여기다가 송사리, 구피 이런 거 기르면 대박이겠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해서 이렇게 초록 색깔이 나는 겁니다. 아,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10kg에 육박하는 괴물메기 잡았습니다. 저희 전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메기 종류들이 살아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메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거대하게 크는 거 아시나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제가 예전에 154cm인가? 150cm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20cm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굉장히 큰 메기들이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괴물매기 로 만족하고 알비노는 인터넷 찾아서 사진으로 전부 오케이 드림아카시 아 땡큐 빅보스 your handsome guy handsome